우리는 이 사회라는 틀 속에서 종종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당신이 만약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믿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 소중한 사람에게 일생 동안 우정을 바치십시오. 삶은 우리가 사귄 것들로 인해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들로 인해 즐거운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 때문에 그토록 살기를 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이외에 누군가를 위해 살고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모든 기쁨은 결국 참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사귐으로써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 그 누구도 외로움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싶을 때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준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친밀감을 느낀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손길을 뻗치는 데서 오는 멋진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치 하나가 된 것 같은 일체감을 느끼고 그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해주는지를 깨닫는 것 역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맺으려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선물입니다. 풍요로운 삶은 다른 사람들과 맺은 유대관계의 크기에 정비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단절시킴으로써 고독과 외로움을 느낄 것인가? 또는 다른 사람들과 손을 맞잡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줌으로써 사랑이 주는 행복을 알 것인가 하는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해야만 할까요?